이 돈길이 하소서. 1장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멍과 마음을 다치오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신뢰를 순종하옵니다. 생각과 입을 주관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아멘. 교독문 이사야서 50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6장 선거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다치하는 여호와라.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반란 명코 제시되보리. 몸을 바쳐 예배하자. 몸의 변화 제 힘으로 받게 되리. 몸에 오는 자
그리는 자 한란명코 시대보리 시한바처 예배하자 금보다도 귀한 시간 잠깐 동안 내려오는 축복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받네 영과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랑명코 세시해버리 감사드려 예배하자 중심으로 바치는 자 사고 넘칠 축복받아 제약 오는 날에도 물과 양식 공급하리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람명고 시대보리 일동 착석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높이 계시는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야곱의 집에 값없이 주시고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셨나이다. 인간의 행위로는 아버지가 나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위로로 구원을 주시게 되었나이다. 할 말이 없나이다. 죄라는 죄는 찾아다니며 지었는데 아버지께서 죄를 보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께 죄를 담당시켜서 죄인이 입을 열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번 만번 죽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나이까. 이 기쁜 소식, 이 귀한 복된 소식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유태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기가 막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자기의 주인, 자기의 구세주 예수를 로마 법정에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말았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세에서 천국 복음 우리를 영적으로 택하여 자녀 건세 주시고 이제 재림 때 만나 잡고 새 일을 구하라 계시록을 다시 열하라 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자 순종자가 너무도 적습니다. 오늘 헛된 예배도 망하지 말고 참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입니다. 1절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빼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헐렐 당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과 지덕인 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만 짚읍시다.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 구원은 율법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 못 지켜요. 하나도 못 지켜요. 그래도 뻔뻔하게 사네요. 율법에 맞아 죽은 것들이 그래도 살았다고 걸어다니겠어. 그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어둠이요. 어둠에 빠지면요 자기 잘못을 못 찾아요. 빛이 오면요 자기를 다 알아요. 빛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안 찾아오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오늘 만난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요? 성이 아시아. 이름이 뭐요? 브라미야. 아, 브라미 말고 아브라미야.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잘 만났죠? 그럼 그분을 좀 생각해 보라 해요. 그분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응? 그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시킨다. 그 위로요, 위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근데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 고생시켜서 위로하지. 옷방세 간척으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 보고 건강하세요. 미쳤네. 내가 건강하다 이냐.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가지요. 빨리 죽으세요. 왜 누우세요? 칸 가서?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빨리 일어나세요. 위로지, 위로. 위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죽으려고는 아니요. 당신이 대신 죽고 위로하려고. 그래 찬송했잖아요. 같이 불러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도와주리 저 예수. 누가 제도를 만들었죠? 예수는 우리를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위로하느냐? 문 닫고 400년 만에. 그 말라기 1장 10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말라기에게 받아서 성전 문 닫아 내가 문으로 갈기라. 근데 430년 만에 갈릴리에서 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나라 본 자손들이요. 미쳤네, 그요. 자기가 천국이요? 하나님은 천국이지. 예수는 요셉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안 먹혀. 근데 예수가 분명히 위에서 봤어요? 그게 빛이요, 빛. 빛을 받아야 믿지요. 어둠에 있으면요, 빼기밖에 안 보여요. 예수는 분명히 요셉의 집에 30년 자라났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근데 갑자기 나는 위에서 봤고, 너희는 땅 가서 났다. 그렇게 유태인들이 공개하길, 당신 귀신들 좀 미쳤네? 그래서요? 그 예수 만난 바울도 십자가 가서 나니까, 유태인들이 저거 나실 이단 연병 개수라니까. 그래서 목 잘라야 돼. 잘라 그랬어. 그게 위로받은 사람 가는 길이요. 위로받으면은 맞아 죽고, 위로 못 받으면 때려 죽여요! 여기 남 때리고 있으면 손들 봐요. 위로 못 받은 사람. 속이 신경질을 못 쓰겠다. 사닥긴 한다. 속이 다 썩었다. 잘 썩었다. 응? 위로 받았어요? 손들어 봐. 위로, 나 위로 받았다. 그, 저, 도쿰은, 네, 언제 내가 위로 받았다는 글자 써봐요. 내가 언제 여서 만났는데, 어떻게 위로 받았다는 것을 종지 써오라고요? 쓸 수 있죠? 어서? 쓸 거 없어요.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이 우리 위로 받는 책이요. 성경 위로책을 들고 다니면서 위로 못 받으면 그 인간 아니야! 그 뭐요? 짐승이요. 뱀이 들어갔어. 하나님 대적해. 이 지구 누가 만들었어요? 며칠 만에? 6일 만에 만들어놓고 뭐라 하셨어? 잘 만들었다. 멋있다. 보기 좋다. 예? 그랬죠? 근데 뱀이 잡아먹어서 그게 보기 좋은 거요? 예? 여러 인간의 생각은 한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라. 성령이 와야 성령이 통달돼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셔. 내 눈물에 무너질 동산을 좋다는 걸 장치는. 왜요? 무너져도 좋다 이게요. 알아들었어요? 왜 좋아요? 다시 만들면 되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거기는 죽음이 없다. 100살 돼도 어린이기다. 거기는 뱀이 흙을 쳐먹는다. 사자는 풀을 목수한다. 그날이 오고 있죠. 그게 영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예요? 어떤 분은 나한테 자꾸 영적 천국 있지. 육적 천국 없다 해. 그 나보고 등실이라 해. 내가 천국을 네 개를 전하니까 나보고 등실. 저는 죽어도 누가 보고 싶을지 천국은 마음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볼 때 네가 등실이다. 너는 1학년 그냥 4학년이야. 학년도 모르는가 봐. 자, 여러분 육 있죠? 건강하셔? 곧 죽을 거예요 이제. 왜? 선악과 먹은 질이 있어서 죽어야 돼. 죽으려고 태어나서 가는 거요. 아담부터 940억이 갔어요. 지금 73억이 살고 있어. 어제 일본에 지진 났죠? 41 죽었어. 2,000명이 다 병원 가서 자빠져가지고. 집이 무너졌어. 예? 일본 두 번 맞았거든? 6.5, 7.3. 내일 또 맞을 거야. 왜? 회개해. 너 예수 안 믿잖아. 앞으로 다 지구가 무너질 것인데. 그때 위로받는 사람이 하늘로 가는 거야. 그 위로를 두 번 받아요.
영혼의 위로, 첫 번째 육신의 위로. 그 천국이 네 개요. 따라 합시다. 영혼이 가는 천국은 무궁천국이요. 육체가 가는 천국은 지상천국이요. 분별돼요? 계시록에 나와요. 땅에서 천년 왕도세요. 누구가? 예수님이. 그이가 지상천국이에요. 육체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뭐가 없어요? 많이 없지요. 저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없는 건 다 없고, 좋은 건 다 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시대마다 종을 보내서 종만 따라가면 돼. 아까 교도할 때 50장 10절에 뭐, 누굴 따라오라고 했어? 누굴 보라고 했어? 종을 보내. 종 봤어요? 종 지금 뭐 하기 때? 지금 잠잔데? 설교해? 그래서 시대마다 7WB 대표종을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도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노세가 종으로 갔죠? 두 명만 갔어. 어른들 다 소경 켜먹으려. 노세가 홍해 건너왔는데도, 만나러 내렸는데도, 안색을 쳐 물난해도, 먹으면서도 양양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짐승이요. 예수 보냈더니 예수를 잡아 죽여. 그게 유태인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독사병 새끼들이요. 베드로 보냈어요. 바울 보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택한 사람만 불러왔지.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이 쏟아지는 거요. 복의 근원이요. 다 믿으면 천국이 복잡해, 진짜 어떤 사람 같이. 다 믿으면 천국이 너무 모자라서 그래도 택한 데만 가야 된대. 그게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요. 그 선택을 받아요. 예수 믿지요. 왜 평생 다녀도 바세교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말았어요. 자, 예수가 위로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잡아다 죽이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나파 사박다니요.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고.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아들인데 사람이 나를 아들로 취급 안 해요. 나 벌레입니다. 벌레. 벌레? 나는 사람들 해방꾼입니다. 내 옷을 제비 뽑아갑니다. 원수놈들이, 항소들이. 내 살은 총리같이 녹습니다. 내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의 고통의 십자가 호소요. 그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 길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예? 막 욕하고 발로 차면요. 가만히 찾아서 떡 사줘. 고맙다고. 근데 나는 그런 말이 없어. 떡 사줄 말 안 생겨. 또. 아, 난 철이 없어서 그래. 응? 누가 나보고 욕하면요. 문자 보내가지고 참 고맙게 그런 아니 답을 못 써서 인격이 드러낸가 또. 그 여러분 피파 받을 때 고맙다고 문자 보낼 사람 손 들어봐. 없지? 내가 못한데 누가 하겠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했는데, 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갑니다. 다 이뤘으면 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더 뚜리를 맞아야 돼. 더 날다 뽑아야 돼. 콩도 슬 뽑으면 빛나는 못 먹어. 콩 뽑을 삼촌들, 콩 뽑을 수 아는 사람, 콩을 뽑아 본 사람, 다 태워지 또. 그러면 덜 뽑아서 비린내까지 비시비시. 그래, 콩은 약한 불에 졸지 말고 슬슬 쪘어야 돼. 그 콩보다 졸면 다 태워버려. 고난이 왕권 받는 길인데요. 세세 왕권을 그냥 좀 염치없으면 못 받잖아. 3일만 죽어다 받아도 미안한데. 그냥 왕권 받다 그냥 장로교 출신이면 올라간대요. 왕권 받고. 너 어디서 그 배웠느냐? 너 천국 하나지? 하나는 거야. 그러니까 넌 몰라. 천국 못 가. 지상 천국 못 간다고.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너를 택했는데 고난에 불무해서. 고난 받는 사람은 왕이지만 고난을 주는 사람은 저주요. 다윗이가 기름 부은 예수인데 예수의 가정에, 예수의 다윗의 족보에 사울왕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장인이야. 가족이야, 가족. 부모야, 부모. 그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어요. 3,000명 군대를 보냈어요. 그 다윗의 군대는 천군천사한테 못 잡아가요. 근데 사울은 하다하다 내리게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겠죠? 알아요? 자살하고 싶어하나? 팔자가 자살 팔자인데. 예? 아름다 자살했죠? 누구 대적하다가? 예수를 대적하다가. 예? 오늘 입 못 맞으면 다 자살감이야. 인 맞아야 돼요. 인이 왔어요 지금요. 그 인이 육체의 위로란 말이죠. 그 예수는 영혼의 위로로 430일 왔어요. 그게 이사야 40장 보세요. 자, 예수님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가셨는데 왜 안 따라갔을까? 왜 유태인들이 눈으로 본 30살, 33살 예수를 보고 왜 반대했을까? 그게 눈이요, 눈깔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눈으로 쟀지만 눈깔 빼라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래, 시드기야. 뭐 빠졌어? 눈 빠졌어. 그럼 앞으로도, 70년 회복 안 믿으면, 연대 안 믿으면 뭐가 빠져? 눈이 빠져. 사마서의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라. 이사야가 예수 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수가 7장 14절에 천음음에 나서요, 이마누엘로. 성탄절이요. 근데 700년 후거든요. 위로하러 왔다고요. 근데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안 받아들여.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아, 공짜로. 응? 여러분, 우리나라 50년 전에는 6.25 때는 교회가 막 한참 부흥했어요. 겨울에는 전부 부흥해만 해, 교회 부흥해. 그 길가 가다가 막 찬송 나니까 뭐 한 가봐서. 가봐보니까 끌려. 그래서 들어가 앉아서 들으니까 눈물이 촉촉 나. 그래서 위로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수꾼 됐잖아. 그래.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불태자는 와도 안 돼요. 들리지 않아, 기가 막혔어. 예? 6.25 때 부흥사들은 요 굉장히 깨끗 왔습니다. 성령이 막 쏟아졌어요, 불성령이. 예? 6.25 때 성에 가서 은혜 받은 손들 봐요. 우리게 몇 명이 있을 거야, 나이 많은 사람들. 예? 아, 80대, 70대 노인들 그때 뭐 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믿었어? 그 은혜 못 받았다고 그때? 자, 위로할 때가 있고, 진노할 때가 있어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는 진노날이요. 법을 다섯 개 세워도 인간이 못 지키니 이 법은 죽은 법이야. 이 남편은 죽은 남편이야. 그래서 예수가 여섯 번째 믿음의 남편으로 수가성자에게 내가 네 남편이다. 그렇죠? 그게 위로의 남편이요. 여러분도 잘못했을 때 용서가 위로하면 좋아요. 막 둘이 맞으면 좋아. 응?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있죠? 형무소로 가갔어요. 대통령도 갔다 왔고, 대통령 두 명 갔다 왔지? 대통령도 대통령 무서 가서, 예? 뭘 잘못했는데, 국법을 어겼어? 하나님 성경의 법인데, 이 법을 어기면 형무소 가야 돼, 지옥에. 근데 우리 가면 못 나와. 그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는 거야. 고맙지요? 그래서 위로하고 도와주리, 주 예수. 잊어보세요.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게 율법이 끝났단 말이요. 예? 모세 1500년 율법이 끝나고, 세례요한이가 내 뒤에 천국이 왔다. 그랬죠? 그분이 우리 위로하는 예수라 그 말이요. 복역 율법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율법은 누구까지? 세례요한까지.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니 그게 속인 기먹거리요. 바보 천지요. 그게 등신이요. 유대인이 등신이요. 바보야. 주인이 끝났다면 종님이 끝난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종님들이 주인의 말을 안 믿고 주인을 무시한다. 그게 종 아니요. 악한 독사시겠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너희는 예비가 마귀야. 넌 독사야. 넌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심판을 했어요. 지금도 이 구의사 재단 수렵배배 머리도 안 믿으면요. 그쪽이에요. 많아요. 수택 많아요. 13, 14절 애는 다 그쪽이에요. 그 위로 받으면은 영육 구원 받고 위로 못 받으면은 지옥 가야 되는 거 지옥. 보세요. 복역이 끝났어요. 이사가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가 영으로 계실 때야. 아니, 출생도 안 했어. 근데 예언을 미리 했다고요. 그래서 인자는 기록대도록 간다, 이게요. 그 인자 가지도도 기록대로 가야 되지요. 여러분, 예수 가지요. 여러분이 예수요.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셔. 우리 가지 예수지. 그에게, 그것에게 외쳐보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누가 죄를 대신 졌어. 어떤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고 갔어. 그래서 예수는 공짜야. 뭐, 제값 쳤다고 돈 내러 싸매. 믿기만 하면 돼. 십자가 쳐다봐. 너 빼면 쳐다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한다. 조건 없다. 아버지가 죄를 넘겼다. 내가 빚을, 죄의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불쌍해서 내 죄의 빚을 예수께다 담당을 시켰다. 그것이 53장 6절이요. 예? 이사야. 그 다음,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야, 참, 위로가 크고 넘친다. 100원짜리 죄 지면요, 넉넉잡아, 200원 지을까봐 200원짜리 벌 받아놨어. 그게 죄를 지도 걱정 마로. 제가 다 넘어갔으니까, 죄 짓고도 큰 소리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그 말이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요, 자꾸 남의 죄가 보이니까, 저기 죄 짓고 천국 갈까, 못 갈까. 따라서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다. 그게 사탄의 미혹이요. 마귀는 자꾸 찔러. 너 죄 많아서 천국 못 간다. 너 죄가 많아 새시대 못 간다. 너 죄가 많아 부의사자도 못 간다. 그래. 그러면, 놀고 있네, 사탄아. 야, 내가 내 힘으로 가냐? 예수 위로로 가는 거지. 뭐 또 뭐로 까분다. 맞지요? 오늘 위로 덤벼 받고 가요.
위로받아 얼굴 웃음이 나고요. 위로 못 봐, 신결만나. 예? 예, 싸움 잘해요. 그 위로 못 봐서 그래. 위로받으면요, 감사밖에 안 나와. 그 범사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는 감사를 많이 못하지만은, 직후에 가면은 불평뿐이야. 위로 못 받았어. 위로 집에 와서 구경을 해서, 아, 이게 위로구나 하는데,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나는 생자백이야. 예? 그 사람 있어요? 말씀 듣긴, 듣기는 좋아요? 속에 들어와서요? 위로가 돼요? 새시대 보여요? 구의사 동방에서 보여요? 그 기둥이 됐어요? 근데 왜 새벽에 다 나와? 기둥이. 기둥이 왜 새벽에 빠지냐? 자, 3절에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죄 없는데 십자가 고통, 제일 큰 십자가를 졌어요. 죄인 개수가 됐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강도놈도 비방합니다. 예수여, 그 병도 잡고 죽어, 죽을 사람 살렸는데 당신 왜 잡혀가 죽어져, 빨리 내려가시오. 그리고 우리를 살리다는 거야. 그리고 밑에 있는 유태인들은요, 하나님 아들 유대왕이여, 안녕하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믿을 테니까 조롱하는 거야. 이거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막 인간 같으면 막 신경전 내려가서 바로 봤지만은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다 들었었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기도했죠. 돌에 맞으면서. 여러분 누가 돌을 때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저 벼락을 치라 그래야 되지.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저것들이 몰라서 저렇게 진리를 대적 날 죽이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재산 받으면 저 사람 나같이 뺏깁니다. 그래서 사울이가 바울 됐잖아요. 여기 기도하십니까? 기도할지 모르지. 그 구장 불러. 구장. 예? 하나님 그 뜻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세계민족 구원이. 그게 제일 큰 기도요. 자, 3절 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께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 육체로, 인자로, 물과 성령과 피로 임하셨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봤어요. 마태복음에 남아있어요. 응? 33년 40년 갔었어. 육체로 왔다 갔어요. 영과 육의 가치. 사람은 영과 육이 결합된 게 육체요. 몸이요. 영혼 육체가 한테 붙어있어. 그 영이 떠나면 육은 공급을 해야 돼. 그걸 갖다 육체 사망, 죽었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 올 때는 영도 육체도 안 죽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 구원 위로받은 사람 받을 복이요. 그 6절 보세요. 자, 유대 강야에서 외쳤는데 마태복음 3장에 출발하는데요. 이 위로받은 사람은 육체는 죽어야 돼요. 육체는 2000년 죽었어요.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왜? 영혼만 위로했지 육체는 살려줄 위로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게 우리 재단이에요. 육체의 위로는 여기서 하고 영혼의 위로는 마태 3장에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다. 회개하라. 나를 영접하라. 그래서요. 그건 안 하는 거요.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나라의 본자손은 모세인데 잘라버리고 동적서쪽에서 다시 만들어야겠. 그것이 영적이시라. 근데 영적이시라는 또 천국을 끝나면 주님 데리고 오시는데 마태 24장에서 천국을 끝나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창세 어떤 하나님 온다. 그 하나님을 감하자는 육체 구원 못 받아. 그 내가 택한 자를 하나님을 감해 주지. 근데 좋은 사람 빼놓고 좋은 사람 안 돼. 왜 좋은 사람들이 어둠에 빠졌어. 영적 전쟁이요 지금요. 말씀을 떨면은요 성령이 격동해서 해결시키는데 말씀 무시하면 성령도 좋은다니까요. 네? 여러분 성령의 종이요. 성령이 여러분 종이요. 누가 주인이요? 대답 떠나는 이제는 여러분 주인이 성령이요. 나 자신이요. 그럼 주인 말 잘 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내가 왔는데 안 들으니까 탄식하고 울고 있잖아. 그 마음이 괴롭고 신경질하고 복잡한 사람은요 성신이 없어요. 사탄이에요. 성신을 옥에 갇혀도 바울과 제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게 대선을가 전서 5장 아니요? 옥 중에서 옥 바깥 사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위로 받을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나 예루살렘 성신 강림부터 오순절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네 가지 예루살렘 1번지 2번은 유대 3번 사마리아 4번은 땅끝이 한국이 세매장박 땅끝이요. 땅끝에 땅끝에 천국 복원 지가 133년이요. 근데 끝났는데도 자꾸 끝 안 났다 해. 예수님이 천국 복원 땅끝에 가면 끝났다 했는데 마태 24장 14절에 했는데 오늘 기독교 장로교는 끝 안 났다 해. 끝난 지가 130년이야. 지금 나팔 다시 해버렸고 지금 환란 시대요.
계시록 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주님 위로 못 받아. 그 다시 연이요. 된 것은 끝났고, 천국 복음이 토마스 목사. 아까 그, 저, 복사님이 들어줬죠? 그게 예수님 수제다. 디두모하는 도마가 AD 42년에 한국 왔어요. 왜? 예수님 명령해서. 너희들, 예루살렘, 유대, 아까까지 가서 증인이다. 깨끗해. 그 도마가 참 신실한 사람이요. 응? 예수 부활 또 안 보고는 못 믿다. 계속 나타나니 아빠, 보고 믿어. 그 안 보고 믿으면 더 복 있는데. 야, 그런데 니가 깨끗해 가라. 그 딴 걸 찾아왔어요. 그 인도, 인도가 딴 것이 아니라 인도 가면 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부산 갔어. 그 김을 갔어. 그래서 그, 가야국을 만나서 그게 임금한테 중매해서 허황오기를 유대 여자를 데려다 결혼시켜 놓고 딱 그때 가보자. 딱 그래서 다 생겼어. 그래서 어제 우리 영주 갔다 왔잖아. 영주고 응? 그게 그 아까 쓴 그 내용이요. 도마서 사실. 예? 자 이거 봐요. 참 기가 찬 거야. 예수님이 땅에 왔는데 내가 왔다는 것을 딱 그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열두 제자 중에 도마가 찾아왔단 말이요. 그게 2000년 됐어. 그 왔다 가면서 이 저 부처 앞에다가 글씨를 썼어. 도마라고 써놓고 갔어. 그 한글로 저 하문으로 터기자 써놓고 밑에 그 끝말자 같은데 그래 땅 끝에 내가 다 돌아다녔다. 그 한글로 써놨더라고요. 비색에. 예? 그 내가 대표로 갔다 왔을게요. 여러분 앉아서 앉은 목에 받으세요. 도마 알아요? 땅 끝에 왜 왔어요? 예수 전하러 왔어. 우리는 북방 땅 끝 가야 되지. 러시아에 복음이 없어. 소련 가서 증거 맞추고 3일 맞추고 갔다 가서 변화가 하늘로 가야 돼. 거기 육체 위로 받은 사람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위로 받을 때는 육체는 후같이 썩어야 돼. 보세요.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여러분 육체같이 뭐요? 풀이야. 풀이 뭐 앞으로 싸. 풀이 몇 년 사는데 풀은 1년 초야. 봄에 피다 가을에 다 쓰러져 죽어. 그래 붙질러버려. 그렇게 허사가 있잖아요.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대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니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정먹은 공동무지 늘 기다린다. 그러면 공동무지 가서 손들어 봐요. 안 가신다고? 이상하시네. 이 성경은 풀은 여기 풀이 어디 가야 공동무지 가지. 근데 위로 한번 받으면은 영혼은 위로 받았으니 풀은 썩어도 부활이잖아.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친구 나사로 무덤에 외친 주님의 말씀. 믿습니까? 근데 여기 또 죽었는데 이렇게 또 살아서 믿는 안 죽는다 했는데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계시로 가면은 지금과 마침 하늘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두 번째 위로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영혼의 위로만 줬어요. 이사 40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보세요.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것이 영혼 구원의 위로. 육체는 썩었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육체 위로는 9절부터. 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루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유다의 하락했죠. 여기가 영적 유다요. 따끝이 유다라고요. 천국 왔어요. 130년 전에. 그럼 8절 다음에 몇 절이요? 분명히 9절이요? 그 8절에서 끝났어요. 9절 가야 돼. 9절만 가야 되나? 66절 가야 되는데. 그 길이면 호창창한데. 그 예수님이 위로하러 왔다 가셨죠. 그다음 두 번 오실 때 소식이 달라. 아름다운 소식이요. 이날까지는 기쁜 소식.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섰으니 천사가 말하기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소식이 들렸어. 그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야. 예?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 임하실 것이요. 왜 오신대? 구름사 가실 때 그대로 오신다 했는데 왜? 위로 받은 사람 데리러 오셔. 그게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에 작은 제 계시록 꿀같이 먹고 1천에 60일 증거 맞은 사람은 3일 반 쓰러졌다가 모스크바 가서 주님 공중에 만나는 거예요. 뭐 타고? 구름 타고. 이거 믿는 사람은요, 참 위로 두 분 받았는데 복 받았고, 이거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 죽는 게 편해. 하나님 죽으면 천년 지옥까지, 여기까지. 예? 내한테 문자 보내는 성동지 아픈지 모르겠다만은, 당신 오늘 죽는 게 편해. 왜? 당신 성경 잘못 알아서. 천국이 네 개의 한 개가 아니고, 이게 당신은 8절도 안 믿는 것 같아.
육체가 풀인데 하나님 풀대할 거 만들었어요? 변화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가 심심해서 인간 만들어 죽는 게 그렇게 기분 좋다게? 예? 아담 만들어놓고 보기 좋다 했는데 아담 죽는 거 하나님 지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와서 접붙여서 부활시켜. 그 아담은 육체 부활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천국 무궁세계 땅에는 못 가도, 땅에 왜 못 가요? 선악과 그 다음에 죽어서 못 가. 그 선악과 뽑아낸 것은 변화성도면 해당되지. 가족들, 종족들만. 이미 죽은 사람은 육체가 다 썩었기 때문에 영체를 부활하지, 육체 부활이 아니에요. 영. 그래서 먹고 마시는 못해. 그 변화체를 먹고 마셔. 예수는 변화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해서 떡 잡쌌어, 고기도 잡쌌어. 예? 알아들으세요? 부활도 종류가 많아요. 응? 첫째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첫째 부활, 순교자 팀 있고 변화성도 팀 있고. 둘째 부활, 성도 팀 있고 악도 팀 있고. 부활도. 부활 차서가 고전 15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위로는 사복음서, 편지서는 아무리 읽어도 반드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받아 주는 걸 정했다. 그 선악과 죄로 육은 죽었다. 근데 두 번 주실 때는 죄든지 만난다는 거예요. 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게 육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육체 위로가 어디느냐? 성경 찾아요. 스가랴 1장. 자, 소선지 스가랴서 1장을 찾으세요. 12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유대 강야는 400년의 위로가 됐는데 육체 구원은 주님 재림 때는 한국 유다에 노한 지 70년. 그래서 1905년도 11월 달에 한국이 일본에 넘어가요. 이완용 씨가 도량을 찍어줘서 국세를 일본에게. 왜? 맞아 죽기 싫어서 힘이 약하니까 저들이 다섯 개 조문을 만들어놓고 읽어보고 도장 찍어. 그 울면서 찍어서 힘이 약해서 그 나라가 넘어가서 일본에게. 그래서 오주왕 맺어놓고 5년 있다가 10년에 하방해버렸어. 그래 한국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일본 대지국의 식민지가 됐어. 36년 동안 종살이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검정말 원자탄 두 개가 다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손 맞자도 무조건 한국이야. 일본 안고 다녀. 저 부지경이요. 부지경이 진짜 나올 때 그게 예표 부지경이야. 일본은. 예? 일본 사람 불쌍해. 그 하산 위에 살고 있었죠. 하산 위에. 그저께 백두산이 터진다고 난리 났다고요. 어? 한국 과학자, 중국과. 근데 김정기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터질 산에 돌아다니고. 애새끼가 막 뚱뚱한 것이. 저게 집에 하산 폭발 터질 때 모르고 돌아다니고. 네? 여러분. 이 성경은 저 세계를 말합니다. 이 성경 깨달은 게 세계가 다 보여. 미국이 보이고, 영국, 프랑스, 소련이 보이고, 한국 보이고, 일본도 보이고, 다 보여. 그게 선지자요. 성경 놓고 세상 못 꾸물려고. 영육이 캄캄한 어둠의 사자야. 그게 거짓 선지라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근데 소련놈들은 하나님 없다 해 무신론이야. 김정일도 무신론이야. 저 할아버지 김일성은 예수 믿어서 초등학교 아니고, 응? 주의학교 다녀서 주의학교. 김일성 엄마 아빠가 집사야. 예? 강양욱이 그 집 짓고 생한 목사야. 강양욱이가 외삼촌. 근데 김일성이가 목한지 혹이 났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강목사가 내가 집에 삼촌이 있는데 강목사 와서 나 요쪽 혹 좀 없이 기도 좀 해자. 그래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해도 방언으로 엘리로 많이 맞떠오려 하니까 이 김일성이가 머리가 좋아서 녹음했어. 녹음 그 방언 기도 녹음했어. 우리 외삼촌이 나보고 축복회상 칭찬을 알아보려고 녹음했는데 기대해놓고 이제 곧 낚입니다. 그래서 녹음 테프로 불안서 보내서 불안서 은사받은 그 종한테 보내서 폭격해봤어. 김일성이 도덕놈 새끼야. 막 욕을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불러서 강국사 그렇게 해라. 당신 말이야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나를 조져놨고 그 내가 한 기도 아니고 성신한 겁니다. 그래 김일성 죽었지? 죽었지요? 그 망할 사람은 기대해도 다 된다니까요. 응? 웃기지요? 그 김일성이 나야 김정일이 나고 김정일 새끼가 김정은 아니요. 김정일, 김정은. 응? 저기 언제 망한지 알아요? 75년도 망한 거야. 그 247장 9절에 65년에 망한대 두불증이가. 그 징조가 뭐야? 천여행태야. 우리 기독교가 천여행태 믿으면서 징조 안 믿어. 그 쓸만해, 못 쓸만해. 못 쓰겠어. 다 잘라버리고 술을 나게 해, 술을. 순의 역사를 헬매 맺게 해. 주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을 여기 알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10명 될지 몰라. 내가 알고 있어요. 왜? 기가 막혀서 못 들어. 들으면 난리가 나지만요. 꼼짝을 안 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응? 아침에 또 끄덕 해요? 우리 재단은 육체의 구원의 위로를 하는 재단이 언제부터? 노화한 지 70년! 그래서 일본이 딱 나와서 1905년 11월 달에 노회했어. 근데 70년이 75년도. 학교에서 가라서 74년도에 지도놓고 8달 만에 5월 15일에 은비시대가. 지금 5월 15일이 지금 기억, 축하, 예배가 와요, 지금요. 얼마 있으면요. 한 달 있으면은. 예? 515의 날림은 양강의 마주 세계 통일이요. 근데, 70년 된 거 타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때려 죽이는가? 아니고, 무조건 눈 감고 용서하는 거야. 이 70년 믿으면은 살판 났다, 죄인이. 아람이 범한 원죄가 여기서 사라지는 거요. 이날까지는 내가 진 죄가 사라진 것은 죄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불렀지요. 많이 불렀어요? 불이 속였대. 시원해? 그제 세일성가 불면요. 몸에 사망이 없어지면요. 살아서 보리, 왕국을 살아서 보리, 임을 먹고 썩지 않는 연하체가 되리라. 다 이 가사가 달라요. 예? 합동 찬송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세지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다. 그렇게 육이 죽고 영이 가는 거야. 그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 찬양한 친구들 없도다 많도다. 가사가 그래. 그게 꼭 죽어야 돼. 그 이 세상의 소망 부름 같아. 그 우리는 안 죽고 간다니까요. 그렇게 일하러 간 거야. 예? 다 죽고 갔는데 우리는 안 죽고 살게 일하러 쫓겨났단 말이오. 예? 그래서 13절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전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로하며 뭐해? 좋다. 하나님 무조건 죄를 덮어놓고 위로해야 되겠다. 왜?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 위로 안 하면 영광 못 돌려요. 우리 죄진 주제가요.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요. 여러분 몸이 죽은 몸이에요 지금요. 알고 있습니까? 근데 70년 믿으면 죽으면 날아갔어. 어디로? 스가 일장 날려버렸어. 이게 죄를 날려버리는 말씀의 폭탄이요. 인간들은 사람 죽이는 폭탄 만들잖아.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폭탄이 두 번 터져. 430년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그게 말씀 폭탄이요. 그 폭탄 맞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단체 사도들이요. 그들이 영이 살아났어. 응? 그래 복음전선에서 성교하다 맞아 죽었어. 우리나라 토마스 목사 왔잖아요. 응? 도마도 왔다 갔잖아요. 그 사람 단체요. 그 우리는 수를 빼받았지는 머리 떨두고 나가고 이늘까지 나와서 육체까지 살려야 돼. 그게 지신이 회복이란 말이요. 그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외면해야 될까요? 마음대로 하쇼. 썩을 나면 외면하고 안 썩고 하늘로 가는 거는 100% 받아들이고 응? 그 얼굴 색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응? 아니 얼굴이 하얗게 나가시고 밝아야 되지 얼굴이 까매 그래. 내가 뭐 인삼 보양물 잘 안 먹어? 나 쌀밥 먹어? 예? 내 얼굴이 까매 보여? 하얘 보여? 그 봐 다르다 하잖아. 누구도 카더라고 나보고 뭘 잡수는데 얼굴이 하얘 났고 이제 나이 한 60대 됐어요 이 카더라고. 예? 이게 내 자랑이요 현실이요. 현실이요. 어제 어떤 집사 먹어 얼굴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게 난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렇게 보인다. 네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눈이 잘못된 거 아니요? 안경 꼈던데 사람 잘 보인다 게. 예? 바짝바짝 걸어? 한번 쳐다보라고 바짝인 거. 그 눈이 이세 보지 눈 없으면 안 보이잖아. 응? 영적 눈을 떠야 되지. 못생겨도 수르빼의 사명인데. 내가 하고 싶어 합니까? 그쪽 하락 하는 거지. 예? 하락까지 하는 거지. 내가 자청에서 하락 안 했어요. 어? 내가 학교 다니기 싫어 공부 안 했어. 그 농사 지는데 실수입에 날 데리러 왔어. 어디로? 세일수돈으로. 응? 그 이내지 목사 만났어. 그래서 머리 안손했대. 이름이 대강이야. 그 안손할 때 머리가 뚫어져서 금줄이 들었어. 그 도망도 못 가야지. 꼭 잡혀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50년 됐어요. 응? 요 위로받는 역사를요 오늘 미국에 미주 세일교회 박영용 집사가 아침에 편지가 날라와서 이메일 편지가 읽어드릴게요. 참 오늘 좋은 기쁜 소식이다. 왜 80세 목사가 순을 만나서 이제 기뻐서 목사인데 어디서 만나냐 수륙가벨 최대강 홈페이지 와서 순을 찾았대. 읽어줄게요.
좀 기다려. 자, 그러면은, 자, 1975년도 위로가 왔는데, 15절에, 자,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응?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응?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응?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여 분명히 14절에 위로를 했겠지요? 응? 위로 맞아요? 여러분 성경 위로가 있어요? 예루살렘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내는 열국 심히 진노했다. 응?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의 여김으로 돌아와. 긍휼이 뭐요? 위로란 말이요. 사랑이란 말이요. 용서란 말이요. 내 집이, 구이사, 13만 4천명 집이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져, 먹줄이 인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가 내게 들어왔다. 예수가 내게 들어왔다. 그 마음이 편해졌다. 위로가 됐다. 그럼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여 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적으로 택했는데 육신도 택해 가려고. 그래서 13,4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위로는 어떻게 하느냐. 2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스가랴 선지가 2500년 전에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각을 보고 찾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이르기를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소년이 순이요 노인이 아니요 소년이요 나이는 80도 사명은 소년 사명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에게 거하리니 예루살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가 없는 초라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불성각이죠. 그게 불성각은 천군천사 보호하는데 육체가 안 죽어. 불성각. 그 느헤미야 성각 보시겠지 52일 만에. 그 우리 5개월 역사 보여준 것인데 원수가 해방 못하고 방해 못하고 성각을 마쳤다고요. 그날이 정월 24일 날이요. 응? 그럼 3장 봐요. 자, 3장에 이제 8절에 예표가 순이 있어요.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나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죠? 그 순이 나오면 뭐 하느냐? 우리 홈페이지에 순이 한 설교가 15년 들어가 있는데 예언서를 다 밝혔어요. 16건 다 밝혀서 설교를 몇 번씩 했어요. 이 재단 숨어있는 재단이요. 이사 49장에 숨었다고 없는 게 있어요. 그 안 보인다고 발로 밟지 말라니 아프다니까. 왜 내가 발로 밟았어? 누가 발로 밟았는데 얼굴 보면 다 알아. 얼굴이 밟았다는 증거 써 있어.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왜? 동생 죽여서? 예? 왜 여러분 얼굴이 왜 자꾸 까매집니까? 왜 빨개집니까? 응? 뭐 일을 저질러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기분 나빠 살 맛이 안 나. 그래서 자살하지 마 기다려봐서 5개월 또 금일 베풀면 또 위로받을지 모르니까. 응? 그럼 종순이 나온다 했어요. 그 종순이 많은데 사장에 순금등대야.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남의 편지지만 설교에 나오니까 순이 나오니까 내가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컴퓨터 뽑아왔다고요. 나도 컴퓨터지만요, 편지 참 쉬워요. 1초 만에 미국 가요. 서울에서 1초 만에 착하면 가버렸어. 메일이 성공적으로 도착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응? 재밌죠? 참 과학자 우리 편이야. 다니엘 12장 4절 빨리 왕래하는데 이 맛이 빨리 가기 위해서. 오늘 인터내셔널 인터넷 알아요? 여러분, 헤드폰 있어요? 그 선줄 어때요, 선줄은? 옛날 전화는 선줄이 있었는데, 선줄 없이 나오는 게 헤드폰 아니요. 그것도 스마트폰도 저 작게 잘 나왔지요. 그 하나님 만들게 나온 거요. 스마트 나온 지 3년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시대 끝난다, 세상이요. 자, 편지를 드릴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응? 이거 드릴게요. 목사님, 어떤 목사일까? 최 목사 같아. 미국서, 응? 목사님, 어제 저에게 무척 기쁜 날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만났던 인연으로 가끔 마주치면 말세를 두고 대화를 나누던 목사님인데 자신이 연구해서 또 다른 책에서 기타 여러 것들에서 이것저것 나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제 마주치어 만나서 들은 말씀
20세에 지금 80세요. 그 20세에 이 목사를 만나서 인해자를 어디 충청도에서 20세에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던 인해자 목사님께 인도되어 신앙이 시작되었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인해자 목사 새끼를 만났대 이제 인터넷에서 그래서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순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은혜시대 목회를 평생 하고 오셨고 신학대학의 강의를 2, 3년 전까지도 했는데 그분의 할 말이 예, 박 집사님 말하기를 예표와 순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으나 전에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던가 봐요. 목회 다르다 해. 그런데 어제 만나서는 사람이 확 달렸다 해. 얼마 전부터 순의 세일을 듣게 되었대 자신이 우리 컴퓨터 봐가지고 순을 찾았대 만났대 이제 예표는 이미 20살 때 만났고 이제 80인데 순을 만났대 박수 치고 술을 만났대! 그럼 우리 컴퓨터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저희의 겉면을 듣고 왜 진작 들어가 보지 않은 것을 많이 아쉬워했대, 자기가 후에. 내가 박지수 말 듣고 함터가 벗긴데 무시해버리고 안 나가던데 자꾸 찾아보니까 그렇게 가지고 찾았는데 어제 만나니까 참 반갑다는 거죠. 이제 순을 통해 주시는 다른 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전한다는 거야. 우리 홈페이지에 전한다는 거야. 그 여러분 왜 안 전해요? 전하요? 응. 계시록 전하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자주 전화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며 도와주시라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박지수하고 이제 자주 만납시다. 그 순의 그 내용을 다 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박지수 걱정이 생긴데 왜 순을 소개 잘 못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너무나 부족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은 돼도 역사 사님 하시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오는데 그분 저녁에 만나면은 성교도 밤에 오는데 피곤도 느낄 수 없고 성과와 함께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할렐루야. 두서 없이 썼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에설 하서바스시요. 이렇게 제가 와서요. 그럼 내 마음이 좀 슬플까 기쁠까 기뻐서 여기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오늘도 설교가 그래 위로받는 설교. 이분은 70년 몰랐는데 이 목사 만나가지고 장로교 목회했는데 아마 택했는가 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보고 이제 순례 설교가 많이 들어가시게 계속 그거 보면서 자기도 전하고 이렇게 인치는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영혼 것만 했는데 이제 재림에 가까우니 육체고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51장 봐요. 본문에 자, 2절을 봅니다. 자, 의를 쫓는 사람은 이거 꼭 들어야 돼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흘러 당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석게 하였느니라.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원래 이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쳤어요. 사례를 사라로 고쳤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관계인데 하나님이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아브라함은 열조의 아버지다. 사라는 열국의 엄마다. 그런 영감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열국의 아버지고 하면 응? 아브라함은 열국의 엄마요. 둘이 앉아서 아예 다를 거 없는데 그래 사는 거예요. 응? 25년 동안이나 그 실수했잖아. 그 할머니가 여보 나 아기 못 오니까 나보고 자꾸 열국의 엄마 하지 말고 엄마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끼 놈 되잖아. 그래서 애굽에다 하가를 만들어 줬다고요. 누가 사라가 중매해서 결혼시킨 거예요. 그 사라가 책임자인데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의심이 생겼어.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들어서 그 말도 맞긴 맞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식에서 그 주례는 누구였을까요? 사라가 했겠지. 그래서 아들 낳아서 그게 아이였어요. 문제거리가. 문제가 생겼어. 인간의 생각을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 그래서 아브라함 축복집이 아들 낳아도 후퇴자는 저주야. 이스마엘. 다윗의 왕국에 복이 왔지만은 사울왕은 저주야. 예? 압살롬도 저주야. 예수의 왕국이 왔는데 유대인은 저주야. 가라앉 유다도 저주야. 수르바벨 재단이 나왔는데 여기 속하지 않으면 뭐 받을까요? 여러분이 다 대답해서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요. 여러분이 저주받았겠어요? 그럼 저주받을 기회 못 받을까요? 그건 안 믿어진다 이게. 안 믿어져. 성경이 안 보여 캄캄한 것이. 연대가 안 보여 눈에 연대가 안 보여. 아브라함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 좀 얘기할게요. 창세기 15장에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아브라함을 본받았겠으니 우리는 아브라함 따라가야 돼요.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만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내가 너희 방패야 너 해칠 사람 없고 내가 너희 상급이지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유를 달아 뭘 보여줬는데요 내한테 뭐 있어요 아들이 있어 딸이 있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자꾸 뭐 상급 뭐 방패라 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도 70년 말은 들었지만 뭐가 70년이니까 징조를 주세요 안 할게요 그 징조 다 줘놨다고요 우리나라는 징조가 이루는 나라요 천여 잉태가 징조요 희시가 14년에 풍년이 와 또 15년 죽이면 돼 15년 연장돼서 시계반이 뒤로 돌아갔다니 10도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무자가 뭐요 자식 없어 없을 무자 아들 자자야 아들이 없는 사람이 무슨 뭐 복이 있어 예? 그래서 이사오 사장에 홀로된 여인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도 많다 했잖아요 그 홀로된 자식이 예수라고 예수의 자가지가 나와서 세계가 딱 덮여버리고 그래서 예수 왕국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라고 족골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인간 생각으로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 이사 오면서 청년이 참 여보산 데려와서 야 은하 따라가자 그래서 다메섹에 중공이 중공 다메섹 아람 나라에 거기서 청년이 데려와서 야 너하고 너 나보고 아버지께 알아서 내가 양 아버지께 그래 삼아 나와서 그래 이제 이 엘리에셀을 장가 보내서 며느리 삼고 이제 아, 손자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는 네 씨가 아니고 그 마귀 사탄의 씨야 어? 아람은 사탄이께 너는 거기 그 사람 양자손 맞네요 내가 네 몸에서 나이가 늙어도 100살 되면 아들한테 이름을 이삭에 하라고 예? 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럼 여러분 구의사재단에 앞으로 순이 나오는데 우후죽순 같이 막 나라가 하루에 쫓아나오고 민족이 순식하는 걸 믿어요? 이 등신아 그거 믿어 등신이요 그래, 성경 믿으면 막에 볼 때 등신아 이 등신아 그래, 여기서 내가 만날 핸드폰에 등신으로 내가 천국 내가 해라고 등신아 그래서 감사해 오, 당신 참 고맙다 나 만나서 내 고기 좀 사줄 때 오르라 예수가 뭘 부족해서 귀신들과 소리 들어야 돼요? 왜 핍박받아? 왜 죽어야 돼요? 성경 가정이 그래. 여러분도 핍박받고 짓밟고 맞아 죽어야 하늘로 가는 거예요. 고맙죠? 그 핍박 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핍박을 많이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너희 전에 형제들도 핍박받았다. 팔복 중에 여덟 번째 복이 뭐요? 핍박이요. 그 핍박 없는 건 저주란 말이요. 따라요. 핍박 안 받으면 저주가 오고 있고 핍박 받으면 왕권이 오고 있고 아 불쌍 핍박 받을 긴데 누가 핍박해? 복음도 안 전하는데 사명도 없는데 사명가는 마귀가 밤낮 참소해서 얼굴이 편입과 상해 그래 더럽게 되고 쫓겨나고 막 죄도 지고 막 욕먹고 망신을 박살내 그래 다윗의 집이 박살났어 예? 다윗의 기름부은 집이요 솔로몬 집이 박살났어 근데 뒤에 뭐가 왔어요? 스룹바벨이었어요 그게 앞서간 행동 싸우는 싸움이 스룹바벨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뭐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세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스룹바벨이 누군지 모르지요? 미국의 마이클 잭슨은 알아요? 일본도 한국에 있을 때 그 사람 손 한 번 잡으려면 돈 얼마 줬던데 30만 원 줬던데 더러운 손 잡는데도 아니 스룹바벨은 왕권에 서는데 한번 잡으면 얼마나 값이 비싼데 내가 들어가도 손도 안 잡을게 손 잡아 그 우리 천지사 나 보면 손 잡아 뭐 알고 계셔? 뭐 비밀 있어요? 그럼 다른 집사는 별로야 손 안 잡아 내가 손 내밀어도 아, 손 안 해라 도망가 응? 예? 내 손이 더러워? 왕권의 손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임금님 손 잡을 수 있어? 감히 못 잡아 그런데 예수님 손을 아무리 내놔도 안 잡는다 더럽다고 응? 하나님 날 버리십니까? 엘리야기 나바사보다 그렇게 갔어? 그럼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니 이분이 뭘 잘했는데 하나님 말씀 믿을지다라는 거예요 6절 봐요 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는다 성경이 믿어진다 학계 서가라가 믿어진다 예표종 인해자가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의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믿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 선하신 모략이요.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 그 아브라함에게 친구 택했으니 이게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어. 아브라함아
성신 받으면 네가 날 믿으실 거야. 그래 믿었다 했어. 그래서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도 일곱 명 받아야 되는데 예언을 와서 읽어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성신을 주면 믿고요. 부탁은 안 주지. 안 믿어지지. 그래 다 떨어져요. 여기 왔다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 욕한 사람 많아요 지금요. 당연하죠. 예수도 욕했는데 욕 맞고 갔는데 우리 욕 안 먹게 되겠어요? 욕 많이 먹으면 상이 많어. 욕 먹는 사람 바보야. 그 좋은 줄 아는 거 봐. 욕 안 먹는 것이. 욕을 많이 먹어야 빨리 올라가 굴뚝 타고 앞에서. 그럼 돈 주고 욕하게 해봐요. 응?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 하늘로. 욕 먹고. 욕 안 먹으면 안 데려갔는데. 예? 그럼 아브라함 본받아 계속 본받아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그럼 믿으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위로를 할 때 믿어. 위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요. 그 강야의 430년에 예수의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의 위로. 그 다음에 재림 때 또 430년. 또 예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기고 또 이게 연속이요. 6월절 초막회 연속인데 또 이길 때도 말라기 1장에 430년이 재림도 똑같아. 그럼 다이어트 430년. 맞죠? 회복연대가 에스겔 4장 5절에 열지파는 390년. 유다지파 40년. 맞죠? 43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430년이요. 400년 만에 이 땅 준다는 거예요. 응? 근데 모세가 왔다 갔잖아요. 그게 처음 그림자고, 다윗 왕국이 또 두 번째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물로 430년에 당신이 부활의 천년왕이 되고, 우리는 최초 부활에 주님 만나서 혼인 예식하고 신랑 신부고 행복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요. 그게 에덴 동산 천년 안식의 안에서 천국이 온다. 또 따라합시다. 영혼의 천국은 무궁세계요. 육체의 천국은 땅의 천국이요. 그게 이단이죠? 정통이야. 근데 영혼의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 있다. 그거 믿는 사람은 정통이고 땅의 천국이도 이단이라고. 이가 이단이다. 너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거 보세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땅을 준대. 땅에 땅을 주면 영혼이 살아. 육체가 살아. 참 기득권 잠이 들어서 이날까지는 영혼의 구원만 예수가 줬거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하는 설교는 영혼의 구원이야. 영에 대한 거야. 육은 무의하다. 육은 않는다. 그 계시록은 육체 구원을 말했거든요. 그 마태 24장에도 21절에 육체 구원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뭐 장난삼아 뭐 5만짜리 만들었어요? 응? 뭐 자 동태기 빈 만들어요? 장난감이요? 아니야. 같이 살자고 만들었어. 그러면 아담 만들 때 예수님이 아담 만들 때 선악과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면 신이 아니지. 완전한 신인데 알고 만들었지. 어, 먹어. 먹으면 내가 다시 살릴게.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 우리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시는데 잘못 있어요? 제 문제 해결 못해요? 모든 걸 해결해요. 왜? 당신은 하실다. 그래서 이사 43장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 버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예수 강좌 위로요. 사복음서 받아들여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이미 살아났겠지만은 육체 구원 모든 예언서 다 읽어드리면은 이 몸이 사망이 육체년 묵은 사망이 육체 사망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말씀 폭탄 터지면요 두 개가 날아가. 영혼의 죄 육체 죄가 날아가면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그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만나서 야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상급이야. 그렇게 네가 날 믿으니 내가 의를 여겼단 말이죠. 그 믿음의 칭의가 뭐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받았느냐.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삼패할 뭐가 징조입니까? 물으니 9절에 3년 된 짐승 제사를 드리래. 이 3년이 예수를 갖춰요. 예수가 3년 만에 십자가 죽어요. 공생활 3년에. 그런데 14절 1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 말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의 에집트 가요. 그래서 뭐 요셉이 꿈꾸고 가서 400년을 종살고 모세가 끌어내는데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애굽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나안 복지 가라고 성경 이루는 방망이 높여서 방망이 노릇. 그 대한민국 괴롭혀 일본 북한 중공 소련이 우리나라를 아주 선진국가 만들겠는 거예요. 앞으로 잔치하면 해야 된다니까요. 다 풀어놓고 계단국이라서 계단국을 잔뜩 줘야 돼. 다들 초막절에 올 사람 많아요. 우리만 가면 재미없거든. 종족을 많이 데려가야 왕이 농사지면 재미는 없잖아. 왕은 왕복을 다니고 이방 종들 와서 농사지어서 다달마다 실가 따라봤죠. 응? 그래서 먹고 명령해. 야 고만 가져놔. 이렇게 하면 돼. 응? 자꾸 많이 가져오면
그래서 400년 정했는데,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에집트를 박살내겠대. 그 일본물이 박살내면요, 성도 나라요. 그리고 오늘 기독교는 박살난 나라를 손잡고 도달한다. 이 WCC 에큐메카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정한 것이 첫 번째 땅빼기 전쟁에서 동서남북 하나 복지를 너에게 다 준다 이게요. 언제 주는데요? 400년 후에 첫 번째. 그 다음 다단국 세웠는데 또 다윗이 죄를 지어 솔로몬 우상 숭배 바깥에서 그 430년 박살이었다가 수륩밥을 와서 회복시켰다. 그 마같이 예수님 왕국도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 부활에 가서요. 다 소실 때 예수 잘못 믿으면 박살난다 이게요. 그 예수 재림을 따라가려면은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 위로할 때 위로 받아들이면은 스가랴 사례가 숨겨놓은 데 감나무 가지가 돼서 주님과 결혼한다. 그래서 8장에 성산이가 천년을 산다. 그리고 14장에 초막절 오면 육체를 보호하고 안 오면 죽인다 이 말이요. 그 초막절 출발이 구이사재단이요. 그만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예. 그 위로 두 번 받고 영육이 살아나시라고요. 현금들입니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만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있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산절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모든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무너진 에덴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완전한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인간이 못 지키니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율법이 끝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2000년간 이방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나라 본 자손들은 독사가 돼서 버렸고 이제 주님 재림 때도 은혜로 택한 교회가 흑암이 덮여서 독사를 따라가는데 이 위로를 받으면은 육체가 변화받고 하늘에 가서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세나가 먹은 육체가 위로를 못 받으면 그대로 불바다에서 불사게 되고 마나이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큰 복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학계 서가라를 잘 붙들면은 성산에 가지만은 학계 서가라를 놓쳐버리면은 절대로 세실에 갈 수 없나이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제 위로를 받고 복을 받아놨고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주었으니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이 위로의 다른 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읽고 들으면은 몸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이제 눈이 떨어져서 세상이 보이고 다른 줄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이 보이고 그래서 머리털 들고 나가서 원수를 박살내고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들림받는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부음의 일곱의 역사가
사명받고 올라온 남녀 종들과 가정가정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저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